수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학생은 아직까지 접종 계획은 없지만 교직원은 이번 여름방학 안에 초, 중, 고 모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에 맞을까 말까 고민을 해온 학생들은 이제야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무서웠거든요. 근데 맞을 때 딱히 아프지도 않고 빠르게 접종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 수능 때 좀 안심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여름방학과 동시에 강원도 고3 수험생 13,00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8개 시군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고등학교 교직원 6,300명도 1차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재수생은 다음 달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 12세 이상에 대해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하자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득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접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들도 접종을 받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여름방학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는 초, 중, 고 모든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의 2차 접종까지 마치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